1832년에 태어난 에두아르 마네의 아버지는 법무부의 매우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외교관의 딸이자 왕의 계승자인 스웨덴 왕자를 대부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뜻대로 여러 번 해군 사관학교 시험을 봤지만 실패하였고 그의 부모는 결국 화가의 길을 허락하였습니다. 1667년 루이 14세 치하에서 탄생한 파리 살롱전은 예술가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관문이었습니다. 전통과 규범에 충실한 아카데미 그림이 아닌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미술은 심사에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863년 살롱전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였습니다. 5,000점 중 2,800점이 낙선하였고 낙선한 화가들의 불만이 반발하자 나폴레옹 3세는 낙선작들을 모은 낙선전을 열었습니다. 그중 마네의 작품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두 남성과 누드의 여성이 공원에 앉아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남자들은 마네의 동생과 친구이고 여성은 당시 마네가 아끼던 모델이었습니다. 우아한 비너스가 아닌 벌거벗은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두 신사 사이에 앉아있던 모습에 당시 그림을 본 관객들은 경악하였습니다. 살롱전에 출품한 같은 모델을 그린 누드와 올랭피아는 대중의 분노와 조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네의 올랭피아는 기존 누드화의 성스러움과 숭고함이 아닌 수줍은 기색이 없는 도발적인 눈빛, 그리고 그녀의 몸을 장식하고 있는 목걸이와 구두가 당시 매춘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며 매춘 여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네는 대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왜 올랭피아를 그렸을까요? 마네가 올랭피아를 완성한 1864년쯤 파리의 밤은 향락적이고 퇴폐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에는 상류층 남자만 상대하는 고급 매춘 여성이 늘어났고 이들의 은밀한 만남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올랭피아는 이런 매춘 여성이었고 흑인 하녀가 들고 있는 꽃다발은 그녀의 애인이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네는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 즉 매춘부를 통해 감추었던 파리의 세속적 욕망을 차갑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너스가 아닌 냉소적인 시선으로 관람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자신의 시대의 비너스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매춘 여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를 소비하는 부르주아 남성들의 도덕성의 상실과 위성적 태도를 날카롭게 포착하며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끄러운 실체를 마주하게 하며 그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발코니 작품이 살롱에 전시되었을 때 당시 파리 사람들은 이 작품에 대해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초록색의 발코니와 인물들의 옷색도 조화롭지 못하고 각자가 서로 다른 곳을 영원 없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각의 인물들이 같이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파리 중산층의 소통의 부재를 풍자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색함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파리 중산층의 드레스코드를 통해 억제된 관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대대적인 추모전이 열렸고 추모전이 끝나며 그의 그림값은 20배 이상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중년 예술가들이 대중의 반감을 사며 예술 활동을 시작했듯이 그의 그림이 그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며 미술계에서의 위치가 확고해졌습니다. 100년이 지나고서야 사람들은 그를 인상주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